자,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. 지금 오후에 텃밭에 왔는데, 결고되고 나서 소금물을 좀 주려고 일단 준비해서 왔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이걸 좀 너무 좀 밀식하게 심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잎하고 잎이 이렇게 부딪히면서, 아, 이게 다 마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마른 잎들은 한번 제거를 했는데, 지금 결국은 결구대로 되고 있는데, 얘는 지금 잘 상태가 좋죠. 근데 너무 좀 밀식하게 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숨구멍이 없어요. 그래서 다 잎이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뽑아야 되는데, 일단 오늘은 실험삼아 몇 개만 좀 뽑겠습니다. 보고 상태가 좋은 걸 남겨놔야 되니까 지금 보려고 지금 이 끝에 이 부분은 김장무. 네, 김장무도 일주일 사이에 더 자랐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만해졌죠. 김장무하고 이 끝에 있는 거, 얘는 어차피 더 이상 못 자랍니다. 그래서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. 뽑아서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거 하나 뽑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틈틈이 하나씩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일단 따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텃밭에 뭐하러 왔냐면, 여기 보시는 게 천일염입니다. 천일염. 소금물을 주려고 지금 왔습니다. 보시면 결구가 되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결구될 때는 이 소금물을 뿌려주시면, 이 천일염은 각종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물을 10리터 기준으로 약 10g, 그 비율로 해가지고 희석해서 분무기에 넣은 다음에 잘 뿌려주시면, 근데 요거 한번 뿌려가지고는 안 되고, 한 10일? 아, 일주일에 한 번? 그 정도 간격으로 틈틈이 좀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소금을 잘 뿌리면, 이게 황금이 되는 그런 효과죠. 자, 여기다가 10g, 딱 여기, 저는 전자적으로 여기 10g 달았습니다. 자, 10g을 어떻게 되냐면, 저희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그 숟가락 있죠. 그걸로 한 스푼 해가지고 딱 넣으면, 이렇게 딱 10g이 딱 나옵니다. 자, 얘를 일단 그냥 아무 플라스틱병에다가 넣고 희석을 한 다음에, 저기 앞에 보이는 빨간 통에다가 제가 한 9리터 정도입니다. 9리터 여기다가 넣고 옆면시비를 쭉 해줄 예정입니다. 소금은 꼭 10리터에 10g 이 비율로 희석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물에 넣은 다음에 잘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. 잘 흔들어 본 다음에 큰 통에다가 희석하고 쭉 뿌려주시면 되고, 이 소금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뭐가 좋냐면, 소금물은 배추가 결구되기 시작할 때 얘를 넣어주시면 배추가 단맛이 납니다. 달고 배추가 탄탄해집니다. 그래서 얘는 주기적으로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능하면, 이렇게 10리터에 10g 그만 희석을 하셔가지고 잘 재우신 다음에 쭉 옆면시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자동 분무기를 이용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
소금물 희석해가지고 전체 한번 쫙 다 뿌렸습니다. 여기 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은 아직 상태가 좀 괜찮은데, 저 뒤쪽에가 지금 자꾸 배추가 이렇게 뒤로 눕고 있네요. 뭐가 병에 걸린 건지 좁아서 그런 건지, 얘도 지금 결구가 잘 되고 있고, 처음에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. 이게 밭은 진짜 1.5평이 채 안 되는데 배추를 지금 45포기를 심었죠. 네. 너무 많이 지금 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좁아서 몸살 난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얘네 지금 주변에 뽑아주고 나니까 아주 상태가 지금 엄청 커져. 얘는 지금 얘도 그렇고 얘는 지금 벌써 뭐 결구가 돼가지고 안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얘도 그렇고 저 끝에도 지금 보면 그렇고 얘도 지금 살짝 이제 자리를 잡았죠. 이 앞쪽 이빨 하나 뺐으니까. 저 뒤쪽도 그렇고 이걸 아무리 봐도 너무 좁아서 다음 주에는 와가지고 딱 진짜 크게 키울 놈들만 남기고 싹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대로 뒀다가는 잘 자라는 놈들까지도 지금 다 좀 망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되니까 상황 봐가지고 다음 주에 진짜 큼직큼직큼직하게 그냥 중간에 있는 걸 좀 많이 좀 뽑아가지고 충분히 좀 자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무. 무가 보시면 많이 자랐습니다. 이거를 이제 소금을 할까 말까 지금 좀 좁긴 좁죠. 좁은데 지금 무가 지금 형태가 이만큼 자랐어요. 이거 다이소 무입니다. 다이소. 얘도 일단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둬봐야 되겠네요. 와, 얘는 얘가 이만해졌습니다. 벌써. 와. 자, 너무 좁아서 문제입니다. 너무 좁아서. 좀 같이 좀 큰 게 있으면. 여기 전체 고랑이 그냥 중간에 하나씩만 탁탁탁 심어도 딱 맞는데. 아무튼 자, 결구되면 소금물 10리터 기준으로 10g입니다. 10g을 전자저울로 이렇게 타셔도 되고 아니면 계량컵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흔히 쓰는 그 밥 먹을 때만 쓰는 수저 있지 않습니까? 수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딱 들면 거의 10g이 나옵니다. 10g. 자, 그 비율로 물 10리터랑 소금 10g. 되도록이면 1000일염으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,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쭉 연면시비 해주시면 특히 결구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면 달고 아주 튼튼한 배추가 된다고 하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첫 해에는 소금물을 주기적으로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이미 뭐 진딧물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포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아직 진딧물 피해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도 또 해주려고 합니다. 자, 보시면 오늘 저기 너무 좀 조밀해가지고 뽑은 겁니다. 뽑은 건데 결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 결구가 이렇게 되고 있죠. 조금만 더 하면 쌈배추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안에 속이 지금 있습니다. 속이 자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졌는데 자, 여기 이제 결구되던 그 배추입니다. 다음 주 되면 중간에 뽑아내도 충분히 안에 속이 좀 찰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많이 차있죠. 여기도 배추가 달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이렇게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 딱 정식한 지 45일 정도 지났네요.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쭉 상태 한번 보고, 네, 괜찮은 놈만 남기고 좀 최대한 많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좁아서 이건 서로 피해주는 것 같아요. 욕심이 너무 과했네요.